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인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인수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인수 합병 M&A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얼마의 메모리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의 SSD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풍,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렌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입니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한만 인수액 80억 달러를 뛰어넘는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내년 말까지 주요국가의 규제 승인을 얻어 2025년 3월까지 인수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뭐 연초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이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을 중단할 거다 이런 풍문이 있긴 했었는데요. SK가 이렇게 인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SK하이닉스와 인텔을 인수하면 낸드 시장 점유율을 20%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9%인 키옥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인텔은 시장 경쟁 격화 등을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철수를 추진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SK하이닉스의 계획도 전해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인텔의 기술을 활용해 기업용 SSD 등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낸드 플래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텔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등과 협력해 액보다 속도와 저장 용량이 두 배 늘어난 DDR5 메모리 칩을 지난 6일 세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낸드 분야에서도 디램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하며 사업 구조를 최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